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도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그런 국가들에게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이 억지로 개항을 하고 제국주의화의 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저항을 했고 어떻게 이제 반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도를 볼 텐데요.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서구 열강들이 무역 때문에라도 굉장히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었어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해의 왕자 에미케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인도를 점령을 해서 이제 무력으로 점령했다기보다는 거기를 그냥 무역의 기지로 삼기 위해서 점령을 해서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동인도 회사를 세웠죠. 네덜란드도 세우고 영국도 세우고 해서 동방 무역의 그런 기지로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가 조금 이제 영국에 밀려가지고 힘이 약해졌고 이 인도를 두고서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터진 게 둘이 싸운 플라시 전투라는 전투예요. 여기서 누가 이기냐?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지배권은 영국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다스리냐? 영국은 영국 국교회죠. 그리고 크리스트교 일종의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어떻게 이제 지배를 하냐? 일단 종교적 갈등을 좀 일으키게끔 해요. 인도에서 당시 무굴 제국이었거든요. 무굴 제국의 종교는 이슬람이었는데 이슬람과 힌두가 합친 시크교도 굉장히 유행할 정도로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대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교도하고 힌두교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인도를 다스리려고 했고 크리스트교를 또 강요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종교적으로 건드려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당시에 이제 세포이라고 하는 용병이 있었어요. 이 세포이는 뭐냐면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한 용병이었어요. 용병.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용병을 얘기하는 외국인 군사를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한 용병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이렇게 계속 종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종교도 존중해주지 않고 이런 지배 방식에 불만이 점점 쌓여 있다가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해요. 탄약 주머니 에 기름을 넣어두는데 일단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고 힌두에서는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 돼지 기름이니 소 기름이니 이런 걸 넣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불만이 팍 터져서 세포이들이 항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인도에서는 이제 다급해진 거죠. 좀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펼치는데요. 우리가 무굴 황제를 폐위시키고 직접 영국왕이 직접 이제 통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굴 황제를 이제 폐위를 시켜서 무굴 제국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고 영국 왕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 통치 개선법을 만들고 이 인도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인도의 지식인 계층 뭐 이런 사람들을 의회처럼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정치회의 기구를 만들어줘서 회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지식인이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가 싶었는데 얘네가 무슨 짓을 저지르냐.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짓을 저질러 버려요.
이 인도는 이슬람교도하고 힌두교가 우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벵골 지방의 서쪽 지역은 힌두교도가 살게 하고, 동쪽 지역은 이슬람교도가 살게 해서 아예 벵골 지역을 동서로 나누어 버렸어요. 지역을 진짜 종교에 의해서 그냥 딱 나눠 버린 거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힌두 국민회의가 입장이 바뀌게 돼요. 원래 이거 인도의 그 영국인이 인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로 치자면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잖아요. 친영파. 근데 얘네가 이 사건을 이후로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으로 노선을 변경합니다. 영국에 반대하는 반영으로 노선을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콜카타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무엇을 주장하냐? 영국 상품 배경. 그리고 자치, 그리고 자국 상품 쓰는 거, 그리고 국민교육을 실시하자, 국민교육 제도를 마련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반영운동에 아주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영국은 이 벵골 분할령을 취소를 하고요. 이 벵골 지방에서 자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떠한 반제국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태국입니다. 태국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국가예요. 얘가 그때 짝그리 왕조였는데, 이 짝그리 왕조는 근대 개혁도 실시하고 그러면서 개혁을 좀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겠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냐? 이권을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독립을 보장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서구 열강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프랑스가 인도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러면서 베트남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몇주 전에 배웠는데 프랑스가 뭐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이쪽을 차지하게 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이때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베트남 내부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판보이저우가 무엇을 어떤 단체를 만드냐? 베트남 유신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동유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유운동은 유학생 보내는 거예요. 외국으로 유학생 보내서 공부해갖고 오게 하는 그래서 개혁정치를 실시를 했고 판저우찌는 통킹 의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교육하고 개혁 정치 이런 것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내부에서 개혁을 통해서 서구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동남아시아 무역이 거의 중간지, 기착지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돼가지고 다양한 국가들이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서구 열강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수마트라의 농민들이 저항을 했고, 그래서 무엇이 결성이 되냐? 이슬람 동맹이 결성이 돼요. 이 인도네시아 지역은 저희가 많아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가 중간 기척지로 많이 활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상인들의 연합이 이슬람 동맹에 맺어져서 이 서구 열강들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입니다. 그때 이제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 연맹을 만들었고요. 아기날도라고 하는 사람도 활약을 했는데, 이 아기날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이랑 약속을 했어요. 이제 이 호세 리살까지는 에스파냐에 대항했던 건데, 아기날도는 이 에스파냐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놓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어떤 약속을 했냐? 우리 편에서 도와주면 너네 독립을 보장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승리를 했는데 미국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기날도는 그 사실을 이제 믿었죠. 미국이 우리 독립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 공화국을 세웠는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에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인도는 영국이 이제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영국이 인도의 지배권을 갖고 왔는데, 이 얘네들이 이슬람과 힌두교의 종교적 갈등을 이용해서 인도를 다스리려고 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벵골 분할령인데, 이 벵골 분할령을 이후에 이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반영 운동이 아주 앞장서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반영 운동을 펼치니까 결국에는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고 자치를 인정해주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항도 살펴보았는데, 태국은 독립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제 이권을 넘겨줘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 베트남은 판보이쪼와 판쩌찐이 활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운동들을 많이 펼쳤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동맹이라고 하는 상인들의 동맹이 만들어졌고, 필리핀은 에스파냐하고 미국에 이제 각기 대항을 했는데, 에스파냐에 대항한 호세리살은 필리핀 연맹을 만들어서 우리도 동등한 이제 그 대우를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고, 아기날도는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이제 미국의 영향권에 필리핀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서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제국주의에 어떠한 저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